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만 개와 수출 2천억 달러를 목표로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 총리는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에 참석하고 중견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재, 부품, 장비,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. 이어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.4%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출의 19%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. 이어 중견기업이 공급망, ESG 등 통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해외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